금사랑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멋진 가수 강민서 씨가 저를 또 이렇게 소개를 멋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저를 소개할 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코리아 예술단 이 좋은 곳 그리고 정말로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이런 곳에 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알콩달콩 내 사랑이라는 곡을 처음으로 냈어요. 그러기 전에 노래 강사로다가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가수가 되고 싶더라고요. 예, 노래 강사는 올해 17년 차인데 2007년도에 곡을 냈어요. 알콩달콩 내 사랑이라는 노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많이 또 인기 차트 막 41위까지 노래가 수많은 막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41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곡을 작곡하신 우리 신창아 작곡가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저쪽에 계시네요. 자,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시네. 네, 그래서 신창아 작곡가님과 인연이 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해서 올해 4집 지금 이별은 그리움이 4집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는 방송 활동도 하고 또 라디오 방송도 제가 진행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글을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알콩달콩의 사랑도 제가 작사했고요. 지금 불러드린 노래 이별은 그리움도 제가 작사했고 우리 강민서 씨 꽁의 바람 바다 같은 친구도 제가
적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 글을 쓰셔서 우리 신창아 저기 작곡가님한테 갖다 주시면은 좋은 곡을 또 만들어서 어떤 가수를 이렇게 또 배양하는데 이렇게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작곡가로, 작사가로 활동하시고 싶은 분들, 작사, 이렇게 글을 써서 우리 저기 신창아 선생님한테 좀 갖다 드리고요. 또 인터넷으로 클릭해주세요. 금사랑. 클릭해주시면 저 활동사항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이 인연으로 인해서 저가 좀 더 많이 뜨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주실 거죠?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컨달포 맨날 신창아 작곡가님의 곡, 제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박수로 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콩달콩 내 사랑. 성질도 급하셔가지고. 자, 알콩달콩 내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사랑 많은 여자로 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오셨다고 알콩달콩 내 사랑 들려드린답니다. 여자가 돼버린 날 내 사랑 돼버려.